짜스꾼아. 나 창피한 그. 나 면상을 못 올리겠어요. 보여주라고. 나 보여주면 나. 나 지금. 어쩌까. 벽 보는데 200명? 언제 복귀하냐고? 자, 이제 공개하라고? 얼굴 좀 비춰주시오. 창피한 그. 나좀 창피해요. 인사드려야지. 안녕하세요. 살이 많이 빠져버렸다고. 한 10kg 넘게 빠졌지. 그때 내가 원래 방송했을 때가 70, 한 5, 6kg? 지금은 63kg. 원래 내 컨셉으로 한번 올까? 옛날 내 컨셉? 이응, 이응? 알았어. 딱 기다려. 내가 왔다. 도지다. 자세히 보니 장동민. 다 본다잉. 근데 왜 같이 방송 안 하셨나요? 언제 복귀하냐고? 너가 100개 쏜 눈이 곧 울 것 같다고. 아니 뭘 울고 말고 뭐 하겠냐. 반가워서 좋아 죽겠는데. 그지만 한 1년 가까이 됐지라잉. 잠깐만 지금이 1년은 안 됐고 한 10개월 됐나? 나 요거 때문에 들었어. 요거 때문에. 내가 뭐 때문에 들었냐면 제가 좀 많이 아파요. 방송에서 이 꼬리한테 얘기하지 말아야지. 내가 좀 수술을 했어. 수술하고 지금 두 번째 수술하고 머리가 좀 많이 안 좋아요. 제가 뭐를 말을 해도 좀 금방 있으면 또 까먹기도 하고 까먹는 게 좀 심해. 우리 방송을 좀 꾸준히 봤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. 이콜이나 나한테 좀 완전 막 다들 막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. 화면 확대 딱 이래 하고 그런 거 있잖아. 예전에는 내가 옆머리를 짧게 잘랐어. 근데 지금은 머리가 엄청 길어. 수술 자국 때문에 좀 그래. 여기가 좀 여기가 좀 훤해. 여기 수술한 뒤로 여기가 머리털이 안 나거든.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. 아무튼 그래 됐어. 심으면 된다고는 했긴 했는데 좀 이쪽이 우선 모르겠어. 이게 세포가 좀 죽어서 심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다고. 근데 지금 뭐 심을 단계는 아니고. 예전에 그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. 예전에 내가 잠 못 잤던 거 기억하나? 내가 방송 안 나오기 바로 전에 한 달 한 보름 정도 하루에 한 10분? 한 20분? 이렇게밖에 잠을 못 잤었거든. 그리고 그때 내가 엄청 막 짜증을 많이 냈을 거야. 괜히 조그만 일에도 괜히 막 성질 내고. 기억할 거예요, 그때. 이 코리도 요즘 너무 성격이 너무 날카로워진 것 같다. 나한테 막 그 말을 했었었거든.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. 잠을 못 자서 내가 민감한 줄 알았지. 근데 그게 그거지. 머리 좀 그 신호가 온 거지. 아무튼 그것 때문에 머리 좀 종양 비슷한 게 있었어. 머리를 잘라갖고 이쪽을 드러냈거든. 두 번째 내가 수술한 게 그게 신경하고 지금 또 붙어 있는 거라 확 자르면은 내가 신경 쪽에 근데 내가 좀 위험하고 괜찮아지면은 이제 세 번째 또 이렇게 해야 되거든. 아무튼 그런 거예요. 이게 보면은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뭐 또치가 와고 뭐 주작을 했네. 아니 나도 아파 죽겠는데 거기까지 무단지 가고 주작치고 연명하겠냐. 누가 그 댓글 달았냐. 너 와봐라. 이 꼬리는 전락에 고생한 뒤 또치는 전락에 놀고 있네.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. 뭐 조금이라도 좀 괜찮을 때 내가 좀 뭐라도 좀 하고 싶거든. 이 꼬리랑 그런 얘기를 했어. 내가 뭐를 하려고 해도 갑자기 뭐를 시작하는 것보다 그래도 시청자분한테 그래도 지금은 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저런 아팠던 거나 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뭐를 해야지 맞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유튜브로 내가 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로 해가지고 인사를 드려야지. 아무튼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. 알았지? 지금은 몇 시간 자냐고? 전보다 더 많이 자죠. 훨씬 많이 자죠.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. 지금은 이 꼴이랑 사람들이 다 그래요. 같이 방송하기를 원하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. 우선
좀이라도 괜찮을 때 유튜브라도 인사 드리려고. 내가 좀 머리를 이리저리 좀 짱구로 굴려. 아, 뭐를 해야 될까? 뭐 이런 거. 나중에 좀 제가 봤을 때는 또치같이 좀 살이 좀 찌고 통통해져서 올게요. 아무튼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. 우리 들자. 다들 아프지 말고 있어요. 잘들 있어요. 알았지?